오늘의 팁,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 늘리기. 아이들이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들은 다릅니다. 과제에 집중할 적당한 시간을 고르는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시작으로 3번의 과제 시간을 재고 기록하세요. 3번의 과제 시간에 평균을 내고 그 시간을 목표로 세운 후 아이에게 목표 시간 안에 과제를 하도록 하세요. 그 시간 동안 아이는 계속해서 과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시간을 상기해줘야 했다면 타이머를 리셋하세요. 타이머가 끝나면 아이의 집중력을 칭찬과 자유시간으로 보상해주세요. 만약 아이가 그 시간 동안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세요.